영진닷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절대 족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인데요. 첫 번째 과목 산업 디자인 일반 수업입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은 우리 절대 족보에서 한 첫 번째 우리 포인트 1부터 12까지 12가지의 포인트로 해서 수업을 정리해 놨어요. 자, 차근차근 한 가지 우리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우리 만점을 향해서 수업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수업은 디자인에 대한 의미, 성립, 조건에 관련된 사항과 디자인의 분류과 특징, 분류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디자인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의미와 성립에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딸 건데, 이 컴퓨터 그래픽 운용 기능사라는 것은 크게 디자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 자, 디자인이란 용어가 등장하죠. 디자인이란 용어를 살펴보면 좁은 의미로 봤을 때와 넓은 의미로 봤을 때의 디자인 용어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우리가 도안, 장식, 설계, 의자, 계획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넓은 의미로 보면은 모든 조형 활동, 그 안에 들어가는 계획, 설계, 활동, 모든 기획부터 설계, 아웃풋을 만드는 모든 전체적인 활동들을 모두 다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계획이라는 말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시험에서는 이 의미라는 말과 함께 어원과 유래에 대한 것들도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한 가지 용어, 대지근아래라는 용어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디자인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계획을 기호로 명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다라는 말이 지금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디자인 용어에서 지금 계속 파생되고 있죠. 그게 바로 라틴어의 대지근아래라는 용어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물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계획하다, 설계하다 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디자인이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디자인의 의미를 계획하다, 설계하다, 활동하다 라는 거 폭넓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인의 목적. 디자인을 왜 할까요? 라는 거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죠. 자, 디자인의 목적을 크게 한 줄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좀 몇 가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는 기능에 대한 부분, 심미성에 대한 부분, 어떠한 사물, 어떠한 우리가 목적성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을 기능성과 함께 아름답게 생활을 윤택하게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아름다움, 감성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난 것, 남들과 다른 뭔가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뭔가 새로움을 나타내는 창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건드리는, 이게 이제 디자인의 목적과 함께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의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 뭐 사회적인 목적, 국가적인 목적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과 함께 한마디로 따져서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썼을까요? 자,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썼을까?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 전에는 대부분 수공예로 모든 사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죠.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 규격화된 뭔가 표본이 있어야 될 거예요. 표본이 있게끔 뭔가 사물을 제도화해서 만들어진 표본화된 뭔가 양식, 뭔가 제도화된 규격화된 설계가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과 규격화된 사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뭔가 심미적인 부분, 아까 요 기능은 규격화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이 안에 표현되는 심미적인 부분,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표현되는 양식을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자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됐죠. 이때부터 상업적, 대중적이라는 것들이 포함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디자인은 용어 개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디자인이 성립되는 4단계, 우리 보통 4단계라고 부르는데, 그 4단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우선 욕구, 조형, 재료, 기술, 이렇게 4단계를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요 4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성립되는 4단계 요 순서 좀 알아두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 없이 좀 머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구 단계, 새로운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아, 이거 갖고 싶다 욕구하는 관계, 심리적인 욕구 단계. 자, 그거 욕구를 보면 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단계, 그거를 조형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구체화할까 시각화할까, 아, 이거 뭐 제작을 해야겠죠. 그럼 제작하려면 어떤 재료로 제작해야 될까, 재료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자, 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어떤 기술로 만들어야 할까, 기술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기술로 구체화하는 과정, 그래서 기술 과정, 그래서 욕구, 조형, 재료, 기술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이 성립된다. 그래서 디자인의 4단계, 욕구, 조형, 재료, 기술 과정을 거쳐서 디자인이 성립된다. 요 네 가지 과정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의 조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디자인의 조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굿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지어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어떤 디자인이 과연 좋은 디자인일까? 어떤 디자인은 조금 부족한 디자인일까? 약간 판가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 나 이 디자인이 좋아요? 나빠요? 라고 기준을 세울 때도 요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결정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디자인은 심미성이 좋아? 아, 이 디자인은 독창성이 뛰어나? 아, 이 디자인은 경제성이 아주 훌륭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에서 어떤 책에서는 4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5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지금 이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5대 조건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다섯 가지를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자인 조건 첫 번째, 한 목적성. 보통 한 목적성 하면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얘기해요. 자, 기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제품이 갖고 있는 용도에 대한 부분, 의자는 앉을 수 있게, 배는 물에 뜰 수 있게, 펜은 손에 쥐고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기능성이겠죠. 실용성하고 연결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목적, 한 목적성, 목적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심미성. 자, 심미성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죠.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좀 달라요. 되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서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이 난 예쁘지 않아, 나는 튤립이 예뻐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빨간색을 되게 좋게 느끼는 나라도 있지만 빨간색을 되게 불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지만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까마귀를 되게 길조라고 느끼는 나라예요. 자, 그것처럼 이 심미성에 대한 부분은 나라마다, 뭐 연령대마다, 사회 문화적인 부분 또는 세대적인, 뭐 시대적인 부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트렌드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심미성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시험 문제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미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 독창성은 차별성, 주목성,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자질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독창성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죠. 그리고 경제성,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내가 이거는 타겟에 대한 부분, 컨셉에 대한 부분하고도 또 많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의자를 하나 만든다 한다. 만약에 학생용 학교에다가 납품해야 될 의자다. 학생들 되게 힘들어, 공부할 때 힘들어. 그래서 의자를 되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합성, 뭐 특수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고 완충작용을 만들고 해서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의자 가격이 제조비만 한 2천만 원이 들었다. 자, 아주 훌륭한 의자긴 하지만 과연 이 의자를 납품해서 실제 사용이 될까? 뭐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거는 판매 가격에서 가장 기능은 훌륭하긴 하겠지만 사실상 판매는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그런 훌륭한 기능을 갖긴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그 훌륭한 기능성을 갖고 있는 의자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경제성을 갖고 한번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적인 부분, 독창성과 함께 홀 만드는 방법도 디자이너의 복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질서성. 질서성은 앞에 있는 4대 조건 있죠. 한 목적성, 심미성, 독창성, 경제성. 요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다루느냐. 자, 그게 바로 질서성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는 4대 조건이 플러스 얼마나 조화롭게 이루어지게끔 하느냐, 그게 질서성이다 라는 거에서 4대 조건 또는 플러스 5대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조건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하나 외워두셨으면 하는 거는 이 굿 디자인 마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것도 간혹가다 2-3년에 한 번씩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우리나라 굿디자인 마크는 1985년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굿디자인 마크가 조금씩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디자인이 그렇게 확연하게 바뀐 거 아니고 약간씩 리디자인이 됐는데 현재는 요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요 D자 모양으로 생긴 요 약간 뱅글뱅글 돌아가는 요 다선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요 모양 디자인 좀 잘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요 모양이 일본 굿디자인 마크하고도 좀 비슷하고 좀 비슷한 나라의 디자인들이 좀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이 굿디자인 마크 받은 사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밥통,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아, 우리 집에도 굿디자인 마크 받은 사물이 있구나. 그거 보시면서 왜 얘가 굿디자인 받았을까? 그러면서 굿디자인 받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아, 우리 집 세탁기는 목적성이 맞는구나. 아, 우리 집 밥솥은 심미성이 뛰어나구나.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하는 계기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의 분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분류는 이거는 조금 기준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류 체계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면 기본적인 분류 보면 산업 디자인과 복식 디자인, 공예 디자인 뭐 이렇게 좀 분류해서 볼수 있습니다. 또는 건축이 여기서 조금 나오기도 해요. 건축 디자인까지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공 쪽에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직업 분류에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NCS에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분류 체크가 있는데, 우리는 교재에서 분류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 복식 디자인, 공예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있을 수 있고, 그 표현 및 전달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2D, 2차원 그림. 뭐 디자인이냐, 3차원, 입체적으로 보느냐, 4차원, 다양하게 요즘에는 융복합적인 공간각을 갖고 있는 4차원 디자인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차원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더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 디자인, 우리는 산업 디자인 분류 체계를 좀볼 거예요. 우리 1교시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교과목 자체가 산업 디자인 일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산업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만 시험에 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사회 이후에 공업적인 생산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 분야를 우리 산업 디자인 부르고요. 시험에서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요세 가지 분야에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특히 시각 디자인 분야에 관련돼서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분해서도 보면 이세 가지 항목을 2차원과 3차원, 4차원으로 구분돼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고서 간혹 가다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내가 봤는데,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지금 보니까 3차원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선생님 이상해요. 디스플레이 디자인 제가 봤는데요. 요즘에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4차원으로 해서 VR 뭐 이런 걸로도 보이고요. 여기서 뭐 소리도 나오고 뭐 영화관에서 보니까 뭐 물도 튀기고 해서 이거 4차원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지금 표로 딱딱 경계가 지어져 있는데 요즘에는 융복합해서 이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져서 이걸 명확하게 얘는 2차원, 얘는 3차원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지만 시험에서는 가장 원론적이고 근원적인 개념을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 위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이표 위주로 그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OP나 뭐 이런 것들도 2D로 넘어갈 수도 있고 4차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POP, Point of Purchase, 구매시장 광고예요. 3차원에 들어가는구나. 자, 무대 디자인 4차원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구분 지어서 명확하게 그냥 개념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